그 다음에는 이제 안하는 소견입니다. 이제 예? 내가 지금 이것을 복원된 이 각성자리를 복원된 말이죠. 각성이 자연하여 안하니가 주장한 그 자연은 유두가 말은 또 자연하고 달라요. 악음 관찰하고 했으니까 나는 안한을 가리키는 말 아니요. 지금 제가 지금 이 각성을 복원된 각성이 자연하여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다. 각성은 생멸이 아니다 말이죠. 각성이 바로 불성 아니요. 불성 그 자체는 생멸이 본래 없는 거니까. 여선 이제 세 번째는 안하는 기원. 처음은 외도견이죠. 이런 외도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타설. 불타의 말씀. 능가산에서 대해를 유하여 할 때, 여기는 이제, 뭐여, 사비라, 응? 사비라 하고, 뭐여, 투해하고, 응?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응? 그건 외도기 아니고, 불타의 설은 능가경의, 능가경의 설법. 능강에도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란 말도 나오는데 그 말은 안 하니 지금 말을 안 했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것을 복원된 각성이 자연하여 생과 멸이 아니다 하는 것은 세 번째는 안 하는 기연이요. 안 하는 자기 자신의 견처 자기요. 안한 자신의 의사를 지금 말한 겁니다. 자기 생각을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지금 물음을 던졌어요. 분명히 그렇게 되었는데 개완속 같은 데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안 해놓으니까 불분명해요. 일체 허망 전도를 떠나서 각성 그 자체는 생멸도 아니고 자연이다 말이에요. 여기서 말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외도가 말한 자연이 아니고 이것은 각성을 원래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인연법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인연법이 아니니까 자연이라고 한 거지. 예? 각성은 그 자체가 무슨 인연으로 된 것은 아니다 해서 안하니 지금 자연으로 지금 말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일체 허망 전도를 멀리 떠나서 일체 허망 분별 뒤바뀌고 잘못된 그릇된 것을 멀리 떠났단 말이죠. 각성은 그래서 인연과 사비 인연과 여피 자연이라 인연과 저 자연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봐야 되죠. 여기에 해석들이 모두 구구하게 조금 덜 된 해석들이 있대요. 여피란 말은 민여자요. 미저 자연과 자연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같을 사자. 여기서 말한 인연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이 아닌 것도 같고 저 자연이라는 저 유도가 말한 자연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경맥수도 여기는 조금 이상하게 봐놨어요. 그래서 정맥소는 사비 인연에다 띄어버렸잖아요. 사비 인연에다 띄어놓고 정맥소는 더블 여자를 같을 여자로 봤지 아마. 그러니까 분명히 외도가 보는 소견, 외도가 보는 자연이죠. 여기 외도 견은 자연이죠. 불타가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인연 아니요? 능가경에서 그 인연을 말했잖아요. 외도가 본 것은 자연이고
불타가 본 것은 선이고 안하니 본 것은 안하니 본 것은 인연도 자연도 아닌 자연이지. 안하니 본 것은 바로 이거 아니오? 세 번째 거? 그렇죠? 의도가 주장하는 그런 자연도 아니고 부처님께서 능가산에서 내가 말한 인연이라고 하는 그 인연도 지금 아니고 각성은 자연이라 해서 그냥 안하니 별개의 자연을 지금 생각을 한 거죠? 경문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운하시님 번역은 제가 지금 복원된 각의성이 자연한 것이어서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라 일체 허망 전도를 여의어서 인연이 아닌 듯 하오니 이것은 정명수대로 번역한 거예요. 인연과 저 자연이 아닌 것 같사오니 그렇게 번역이 되어야 갈판이죠. 예? 거기에 운하시님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일체 허망과 전도를 여의어서 그 다음에 인연이 아닌 듯 하오니 그 말이 인연과 저 자연이 아닌 것 같사오니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경문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고산 원법사도 그렇게 더블 여자를 같은 여자로 봤어요. 더블 여자나 같을 여자나 통하거든. 더블 여자 같을 여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여의어서 그 다음은 인연과 저 자연이 아닌 것 같사오니 여기서부터는 이제 번역이 다르죠. 인연과 저 자연이 저는 여도가 말한 저 자연이 아닌 것 같사오니 여기서부터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운하신 번역은 인연이 아닌 것 같사오니 그렇게만 되어버렸죠. 여기에서 까지는 그대로 하고 여기는 틀린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 집어내요. 인연과 저 자연이 아닌 것 같소. 세상에서는 어른 스님을 상당히 나이가 많고 어른 스님이 제일 불교계 학자인 양 이렇게 알지만은 어른 스님도 이런 걸 지적 못해요. 이걸 밝히지 못해요. 그냥 무조건 자기 스님이 한 거니까 그대로만 이렇게 따를 줄 알지 이 번역이 제대로 되었는지 제대로 안 되었는지 검토를 해보지를 안 해요. 그러니 어떻게 계시를 하여서 어떻게 계시란 말은 부처님께서 잘 거의 돼서 치비 흑백을 잘 가려 주시는 거죠. 열어서 보여줘야만 불이 군사하고 사견에 빠지지 않고 여러 가지 삿된 소견, 여러 가지 삿된 소견은 뭐 자연이다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거 친하다 그런 거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뭐 하나이기도 하고 둘이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사구 소견 같은 게 다 군사지요. 그런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진실심, 진실한 마음,
요강명의 성품을 얻게 되겠습니까? 타나신 번역은 어떻게 되었어요? 타나신 번역. 타나신도 뭐 거기서 별로 그걸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 같은데 내가 안 봤지만은 요즘에 석학들이 그걸 세밀하게 잘 그 잘 안 보시는 경향이 많아가지고 새로운 걸 들추어서 밝히는 그런 안목이 그다지 부족해요. 개관생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됐는데. 예? 내가 지금 보건대 이 각성이 자연하여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라 일체 험한과 전도를 원리하여 인연이 아닌 것 같사오니 저대로 자연과 더불어 어떻게 이제 그렇게 밑으로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군어심이나 똑같이 본 거예요. 개관수도 그런 식으로 보았고 부처님께서 가난에게 이르사대 내가 지금 이와 같이 방편을 계시하여 진실하게 너에게 말해 주었거늘 그 전에 저 위에서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히려 깨닫지를 못하여 자연이 된다고 미혹을 했구나 말이야. 지금 각성이 자연하여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 자연에 지금 안 하는 자연이라는 그 생각을 갖고 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너는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해가지고 자연이라고 헷갈려가지고 자연으로 착각하고 있구나 그 말이죠. 미혹하여 자연이라고 하는구나. 자연으로 여기는구나 그 말이죠. 들이자 여긴다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여기서 자연 인연을 다 쳐부숩니다. 인연도 자연도 아니란 말이 여기서 나와요. 이제 연각경에서도 그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 했고 하암경에서도 인연도 자연도 아니라 했고 열반경에서도 인연도 자연도 아니라고 했죠. 그게 최상승 법문이라. 처음에는 방편으로 외도가 자연을 주장하니까 자연의 소견을 자연의 그릇된 사고방식을 여지없이 처부수기 위해서 인연설을 말했지 그 다음에 인연설을 제대로 이해한 다음에는 거기에 또 고집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외도가 말한 자연도가 아니고 부처님이 말하는 초년에서 말했던 그런 자연 인연설도 아니다 말이야.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 저 밑에 보면 비인연 비자연 저 밑에 나오는데 내가 지금 성급하게 지금 말합니다. 인연도 아니고 또 자연도 아니고 아니라면 다 아니야지. 하나는 기고 하나는 편들고 하나는 좋아하고 하나는 싫어하면 하려면 철저하게 아니야지. 아니라면 저 밑에 설법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또 자연 아닌 것도 아니고 인연 아닌 것도 아니고 이래야 되지. 에? 그래야 어디든지 걸리는 것이 없이 그게 묘한 법문이요. 그래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무소속도 아니에요. 그래야 여당도 될 수 있고 야당도 될 수 있고 무소속도 될 수가 있거든. 에? 여기에 저기에 떨어지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본의장도 아니고 소지장도 아니고 아공도 아니고 뭐 법공도 아니야 되거든. 구공이 돼야 되죠. 구공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다 초월한 것을 다 구공이지 어디에 걸려있으면 벌써 법에도 걸려있으면 법집이고 소지장이거든. 아는 것에도 걸려있으면 소지장이라. 불교같이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공을 말한 것도 없어요. 저 도교 장경이 한 5천여 권 되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5천여 권 돼요. 그런데 그네들은 불경을 모방해가지고 색즉시공 공즉시생 뭐 금강경 무슨 반야심경 하음경 법화경 다 모조해가지고 그가 비슷하게 가롱이 까라 육수쟁이 까라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재주가 있어서 불경을 많이 보고 불교가 그 당대 중국을 지배하다시피 하니까 그래서 자기 도교에도 이런 경이 있다고 하려고 오조품을 사이비 경을 많이 만들었어요. 수백 권, 수천 권을 만들었어요. 그거 보면은 잘 처음 모르는 사람은 이것이 진짜 아주 정법인지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죠. 그것은 이제 세존을, 여기서는 세존을 천존이라고 하고 하늘천자 하나님이라고. 원래 도교 경전은 오자 도덕경 같은 거 열자 충호경, 장자 남하경 또는 그 서승경, 관자 관윤호 서승경 몇몇 권 외에는 참동계, 유백량이 참동계 같은 것 몇몇 권 빼놓고는 그렇게 없거든. 그런데 도교 경전도 우리나라 8만 대장경 같이 5천여 권을 만들었을 때 불경하고 흡사하게 비슷하게 꾸며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도교에 들어간 사람은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도교인지 불교인지 모르게 되었죠. 그러나 도교는 좀 색채가 다르지. 도교는 때를 뽑았었지. 부처님처럼 철저하게 공을 말하려면 철저하게 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하나 이지근에 똥 싸고 똥을 안 닦은 것처럼 뭐가 하나씩 꼭꼭 남아있어요. 요즘 교주들이 자기가 의지하는 존재가 꼭 있거든. 계시를 받든지 어떤 신에 의지하든지 절대 하나님한테 의지를 가든지 태상노군한테 도교에서는 태상노군이나 그런 무국천존이나 그런 데 의지한 것이 있지. 불교도 부처님한테 의지한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신앙적으로 이렇게 한 거지 실질은 사상적으로는 그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고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그 어떤 진리를 말할 때는 부처와 중생을 다 그냥 소탕해버리잖아요. 그런 종교가 없어요. 불교같이 적극적인 가장 그 철두철미한 게 없어요. 다른 외도는 뭐가 하나 꼬투리가 다 남아있어요. 꼬투리 남아있기 때문에 그 열매는 벌써 다 떨어져서 다 없어졌는데 꼬투리 하나 남아가지고 흔적이 남듯이 흔적이 남으면 불교 깨치면 대각이 못 되거든. 흔적이 남게 깨친 것이 성문이나 연각이나 보살들이요. 그래서 심지어 등각이 되어도 흔적이 좀 남아있거든. 등각보살도. 등각은 부처님 다음 가지요. 등각보살. 미륵보살도 지금 등각이에요. 등각은 등각을 보는 것은 그 전에 한번 말했죠. 나곡 여기역 나곡 견이라. 곡수곡자를 어떻게 써요? 곡수곡 뭐 이렇게 쓰는 거야? 예? 예? 비단 곡자 그냥 잘 모르면 비단 곡자인데 비단 망사 나이롱 이렇게 것이 저 여름에 것이 저 망사 같은 거 그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이기는 다 보이지. 어른 말하면 모기장가 모기장 쳐놓고 봐도 다 보이기는 보이는데 뭐가 하나 어른어른에 하나 가리워 있어요. 그러니까 등각보살도 무명 근본문에가 그러니까 근본 무명이 업상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게 비단에 이렇게 간격을 두고 비단에 막혀가지고 보는 것 같아요. 보이기는 잘 보여도 뭐가 하나 어른어른 하는 가리운 게 있어요. 법화경에 보면 대통령 지승불이 60소급 동안 도량에 앉아있어도 불법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나곡기연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라. 그거 근본 무명 그 업상이 아른아른하게 보이기는 다 보여도 그것까지도 떠나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같이 철두철미하게 그 망아리가 없고 꼬투리가 없고 흔적이 없게 된 것은 부처님 뿐이라요. 그래서 부처님이 최고 법왕이시죠.